뭐야 여기? 그림자 같은 게 움직이고 있어. 문 뒤에 뭐가 있대. 나 숨어야 돼. 옷장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델리리엄. Delirium. Delirium. 알코올 중독에 의한 선망증이래요.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대요. 오, 되게 섬뜩한 단어네요. 어디에서 다운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챕터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무료 게임이니까 뭐 퀄리티는 그렇게 바라지 않는데. 일단 메인 화면부터 글씨가 참... 그렇군요. Lost but seeking. 잃어버렸지만 찾는. 챕터 시작해봅시다. 그림이... 내가 일어났을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내 집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도대체 여긴 어디지? 클릭하면 continue. 이거 술 처먹고 지금 꼬장 부리는 거 아니야? 자, 약간 방탈출?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가장 만만한데 한번 찾아보자. 그림체가 굉장히 투박한 것이 기묘하군요. 낡은 쓰레기들이 있대요. 중요한 건 없고. 뭐지 이건? 휴지인가? 칫솔 안 먹어져. 이게 뭐지? 어, 깜짝이야. 야, 내 손이 제일 무섭게 생겼어. 세상에. 아, 종이를 먹어서. 아하. 오케이. 여기 종이가 또 있다. 여긴 잠겨있네. 이 복도는 너무 어두우니까. 뭐야? 지금 하늘이 뚫려있어? 이거 별이에요? 여기도 들어가보자. I can't get it open. 열 수가 없대요. 이 위에 뭐가 있네? 근데 닿지를 않는데. 아, 굉장히 간단하군요, 퍼즐이. 열쇠를 먹었네요? 열쇠로 이걸 못 여는 거. 그럼 잠겨있던 이 방문이 열리... What? 웬 걸레짝이 돌아다니냐? 여기 엄청 어두운데 여기 종이가 있네. 이게 다야? 아, 방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뭐야, 이게? 장난해? 총 4장 먹었는데 얘 몇 장을 모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위! 오른쪽! 왼쪽! 위! 오른쪽! 위쪽인데? 이게 뭐지? 나 알겠어. 종이는 완성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안 가본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브금이 왜 이렇게 살벌해? 가지네? 아, 이 자물쇠에다... 뭐야 이게? 중앙에 위치하게 클릭하래. 걸레짝이 다가온다. 됐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귀는 소중한데. 아, 너무 다급했어 나. 틀리면 위로 올라가고 맞추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빨랐어. 분위기가 여기가 바깥이 맞나봐. 화단 같은 미로. 왼쪽부터 가봅시다. 아, 이거구나. 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안 눌려. 왼쪽, 위쪽, 오른쪽, 위쪽. 됐다. 어떻게 해가지고 잘 진행해서 어두운 숲을 속으로 들어왔대. 여기가 어딘지에 대한 단서를 찾길 바랍니다. 찾길 바란다. 그러고 있어요.
엔딩인 줄 알고 개놀랬는데 아니야. 중간 과정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잠깐 말한 거였어. I found a key from this tree hole. 어, 열쇠가 있었군요. 직진. 되게 수상하게 생긴 건 다 눌러봐야 되네. 키가 여기에 딱 맞네? 오케이. 오두막이네요. 코드?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나 뒤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뒤로 가지? 아, 우클릭을 누르면 뒤로 가지는군요. 다행이에요. 버그 걸린 줄 알고. 여기에 사슴 뿔이 있네? 여기는 사냥꾼의 오두막인가? 여기 자켓이랑 장화가 벗겨져 있네? 여기 누가 있는 건가? 라고 말하고 있고. 코드를 뭐 알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맞추지 저걸? 이게 전부 단데? 뭐지 진짜? 635를 해보자고요? 6, 3 637인데? 뭐지? 가위를 얻었어. 637이었어 답이. 왜? 진짜 어쩌다가 풀린 게 더 신기해. 1000개의 경우의 수에서 637에 관련된 걸 찾아봐. 와, 겁나 이해 안 되네, 게임. 일단 가위 먹었으니까 잘랐고요. 어, 선 잘랐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 어, 걸레짝 또 지나가요. 하이. 빗자루 안 먹어지고. 여기가 들어온 곳이네. 얘 또 지나가네. 비어있대요. 이 방처럼 말이야. 어? 뭐야 여기? 그림자 같은 게 움직이고 있어. 어? 어? 문 뒤에 뭐가 있대. 나 숨어야 돼. 옷장에. 아야, 그 걸레짝 같은 애가 나를 덮쳤을 때 이제 무감각하게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 장소는 분명히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다. 난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But how? 어, 유체 이탈됐나, 진짜? 뒤통수 후려맞고. 어, 유체 이탈했어. 너의 영혼을 다시 취득해라? 갑자기 개막장이 되는데? 오케이. 정말 쉽군. 나의 모든 계획은 정해졌다. 완벽해. 그래,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지. 됐어. 나 너무 똑똑하지? 불빛을 밝혀서 길을 밝히래요. 아, 이런 건 쉽지. 대박 어렵네. 어, 빡치는걸? 에스. 뭐야? 헐! 튕겼어요! 아, 뭐지? 어? 오, 챕터가 열려있네. 오케이. 됐다. 이제 안 튕긴다. 뭐야, 이거? 빨간 공을 튕겨서 되돌리래요.
빨간 공만 튕기면 되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렉 걸려? 파란 공은 튕기지 마? 아, 파란 공을 튕기면 피가 차는구나. 오케이, 빨간 공. 아주 쉬워요. 앗! 파란 공을 의도적으로 피해하지 않으면은 되게 잘 맞네. 귀엽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렉이 심하게 걸리죠? 근데 이거 프레임 드랍 현상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원래 속도였으면은 좀 꽤나 복쳤을 텐데. 천천히 나오니까 좋네요. 근데 천천히 나오려면 좀 그냥 계속 천천히 나오는가. 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막 속도를 지 마음대로 막 가지고 노네. 안돼! 파란색! 오케이, 끝났어. 아, 너무 약하구만, 우리 걸레짝이. 어, 뒤로, 뒤로 빠꾸빠꾸 하는 중? 그러고 보니까 저 사물함 왜 못 열어? 어, 뭐야? 뭐야? 내가 그러니까 술 처먹고 계단에서 굴렀다가 환각 보고 다시 이제 영혼 되찾고 정신 차리고 계단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현타 온 거예요. 아, 술 처먹지 말아야지. 자, 딜레리움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정말 갓겜 하나 했습니다.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갓겜. 술 좀 작작 마시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